여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차가 한 대 있습니다. 그녀는 지친 심신을 이끌고 10년이 지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중이었죠. 그녀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많은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이별, 실직,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시기에 마음의 안식처를 찾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 드림스케이퍼입니다. 안녕하세요. 게임 침묵 전문 겜노이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아마 음성이 아니라 그냥 자막 형태로 한 5달 전? 그때 한번 다뤘던 게임 드림스케이퍼가 게임 패스에 등록이 돼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 게임에 대해서는 이미 뭐 출시 시기를 보면은 거의 한 이제 한 1년 거의 다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아마 스팀에서도 즐기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여전히 얼리 액세스를 좀 진행 중이긴 한데 그래도 게임 패스에 이제 등록이 됐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많은 분들이 접할 수 있는 게임이 됐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네요. 게임은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로그라이트라는 어떤 장르의 어떤 특성도 잘 이용했지만 기본적으로 액션 게임 그리고 RPG 그리고 어떤 서정적인 꿈이라는 부분을 다양한 시각, 추억, 이야기로 담아냈다는 점에선 큰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전히 매력적인 보스전 그리고 기본적인 이제 콤보 개념을 살린 전투, 특히 타이밍을 이용한 액션씬은 이제 플레이를 즐기는 방향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재미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도 사실 그 전에 얼리 액세스를 할 때보다 지금 게임 패스 버전이 좀 더 다양해진 느낌이었어요. 기본적인 시스템의 변화는 뭐 크게는 없습니다. 여전히 뭐 대화를 통해 가지고 어떤 영감을 얻고 더 많은 안정감을 얻게 되는 과정, 그리고 뭐 몽상이나 아니면은 명상 등을 통해서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요소들이 그대로 담겨 있죠. 오히려 좀 개선된 부분들은 아이템들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전의 아이템들은 조금 선명한 스타일의 아이템들이 좀 많고 약간 좀 개그식도 조금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폭넓어져서 뭐 싼 것부터 시작해서 뭐 도끼나 거대한 해머나 아니면 아예 이제 건틀렛이라고 해서 근접 공격 중심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맨손격투에 가까운 무기들도 추가가 됐죠. 그리고 이제 스케치나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치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매일 해야 할 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보상들 받고 좀 더 빠르게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 개념이 이제 더해진 거죠. 그때 당시 스팀 얼리 액세스로 즐기고 나서 제가 한동안 이제 다른 게임들을 좀 한다고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게임 패스 때 다시 이제 플레이 했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정화도 많이 됐고 게임이 추구하는 재미 부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여전히 이제 콤보 개념도 재밌긴 하지만 그 공격을 시도할 때 이렇게 약간 번쩍거리듯이 나오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게임은 버튼을 막 연타해서 공격하기보단 타이밍을 맞춰서 버튼을 누를 때 더 강력한 공격이 나간다는 설정이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더해지면서 전체적으로 게임의 액션 부분, 전투 부분에 대한 재미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근데 물론 여전히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졌어요. 예전에는 좀 적들의 공격 패턴을 파악하기가 힘들었고 특히 이제 패링이나 이런 타이밍들이 좀 많이 어려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간소화된 부분? 그러면서도 조금 누구나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변화가 많이 그런 부분에서 어떤 변화들이 꽤 괜찮은 변화로 이 게임에 연결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게임 패스 해서 한 40분 만에 스테이지 두 개를 일단 깨긴 깼어요. 이미 어느 정도 스팀에서 플레이를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네. 좀 쉽게 다시 시도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게임은 이제 사실은 초반의 시나리오들은 금방 깰수 있게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성장만 거친다면요. 대신 이제 엔드 콘텐츠가 무한에 가깝게 이제 계속 도전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로그라이트 장르 자체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다크소울류 같은 그런 게임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드림스케이퍼는 상당히 매력적인 재미를 주는 게임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 게임이 추구하는 어떤 감성적인 이야기 전개는 의외로 굉장히 가슴 뭉클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현실 시대에서 조금 많이 무언가를 잃어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은 위안이 되고 안식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꼭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게임 친먹 전문 겜노인이었고요.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